광주 동구 울림동 부등산 층심사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정점에서 400m만 가면 숲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정류장 건너 대나무가 푸르게 키를 키우고 있는 길을 지나면 바람제 가운데 등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만 오르면 거의 평길이어서 노약자로도 쉽게 편백나무 숲까지 갈수 있습니다. 삼나무가 가득한 길 옆에는 많은 물이 담겨 있는 저수지가 보이는데요. 광주 제1수원지입니다. 광주 수도 통수식이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1922년 5월 30일자 신문을 통해서 광주에서 최초로 수돗물을 공급했던 제1수원지의 개통일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은 수원지 역할을 중단하고 나무가 발을 담근 채 쉬고 하늘도 쉬어가는 곳입니다. 비록 저수지는 기능을 멈추었지만 우등산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는 지금도 흐르기를 멈추지 않고 제1수원지를 채워 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물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는 물이 있는 법, 숲에서는 나무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를 볼수 있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는 좀더큰 폭포를 볼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편백나무 숲이 나타나는데요. 상쾌하고 맑은 공기는 피톤치드 덕분입니다. 피톤치드는 뿌리를 내리면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가 병원균과 해충, 곰팡이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입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피톤치드를 사람이 마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살균 작용으로 심폐 기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무가 많은 숲을 찾아 삼림욕을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청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있어서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피톤치드 수치가 다른데요.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내보내는 나무가 편백나무로, 편백나무 숲에서는 소나무 숲에 비해 4배에서 5배의 피톤치드를 더 마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백나무 숲을 거니는데요. 저도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저기 편백나무 아래에 준비해온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의 모습이 여유롭습니다. 나무 아래에 꽃도 피어 있는데요. 가늘고 흰 꽃잎을 펼친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연보라 꽃봉오리를 여러 개 매단 꽃은 매미와 새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공기 중의 물을 직접 흡수하며 자라는 이끼는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끼가 있는 곳은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높이 40m, 지름 2m까지 자라는 편백나무. 편백나무 꽃의 꽃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 혹은 기도인데요. 광주의 명산 무등산을 우리 시민들이 변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해 후손들도 무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와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무등산 편백나무 숲에서 무등일보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